퀀타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첫째 마디에 여기에 보면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정확하게 연주를 하려고 해도 딱 맞게 정확하게 연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아주 정확하게 연주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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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는 나죠. 여기 보시면 틈이 이만큼씩 이렇게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음들이 요런 조그마한 틈들을 메꿔서 퀀타이즈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. 퀀타이즈는 반올림하는 개념하고 똑같은데요. 16분음표 단위로 퀀타이즈를 해라. 그러면 음이 시작되는 위치 요 지점 있죠? 요 지점을 16분음표 단위로 나눠요. 나눈 다음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요 지금 시작점은 아무래도 요쪽에 가깝죠. 그죠? 요 세로줄에 가깝죠.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 왼쪽에 가서 정렬이 되게 될 겁니다. 퀀타이즈는 일종의 이제 강제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물론 퀀타이즈를 했을 때 합주를 하는 그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즈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해요. 퀀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박자가 이렇게 어그적 어그적 거리면서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게 돼요. 꼭 반드시 퀀타이즈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. 연주가 좀 더 자연스럽고 듣기가 좋다 하면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를 했을 때 합주를 했을 때 박자가 어긋나지 않고 잘 맞는다면 퀀타이즈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.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너무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인간미가 없는 그런 기계적인 연주가 되기 쉽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퀀타이즈는.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. 이렇게 셀렉션 툴을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퀀타이즈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Q버튼이 단축키예요. Q버튼을 눌러봅니다. 어떻게 됐죠? 완벽하게 정렬이 된 걸 알 수가 있죠. 자, 다시 돌려볼게요. 컨트롤 Z에서 컨트롤 Z가 내가 작업하기 한 단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. 요 위에 보면 Q버튼이 있어요. 자, 요거랑 같은 거예요. 요걸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자, 요렇게 선택을 해주고 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퀀타이즈가 진행됩니다. 지금 이 퀀타이즈는 단위값이 뭘까요? 16분음표 단위예요.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. 퀀타이즈를 하는데 단위값은 16분음표. 자, 16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 게 16분음표라는 뜻이에요. 16분의 1, 16분음표 단위로 퀀타이즈를 해라. 8분음표 단위로 해라. 32분음표 단위로 해라.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값은 대부분 자기가 연주한 음악의 가장 짧은 값,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가장 짧은 음표를 기준으로 선택해주면 거의 대부분 잘 맞아 들어갑니다. 16분음표까지도 갈 것 없이 8분음표 정도로만 지금 연주했는 이 음악은 8분음표 단위로 연주를 했죠. 그죠? 8분음표로.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8분음표로 해주고 Q 이렇게 눌러주면 완벽하게 8분음표 단위로 퀀타이즈가 됩니다. 네, 이렇게 됐죠. 자, 이렇게 퀀타이즈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퀀타이즈 값을 꼭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.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등등 이 밑에 가면 8분음표, 4분음표, 2분음표의 트리플렛 3D 따음표예요. 자, 3D 따음표도 우리가 퀀타이즈를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다티드. 다티드라는 것은 점 2분음표, 점 4분음표, 점 8분음표 단위로 퀀타이즈를 하는 것입니다. 저 뒤쪽에다가 3D 따음표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게 3D 따음표 단위로 지금 연주한 멜로디예요. 볼까요?
요거를 퀀타이즈를 하려면 16번음표로 퀀타이즈 하면 안 되겠죠. 여기도 16 세디 따는표 띠라다단단. 자, 여기도 세디 따는표에 두 개 하나 단위죠. 그죠? 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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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그죠? 요런 거는 퀀타이즈를 할 때 8분음표 트리플렛, 8분음표 세디 따는표 단위로 퀀타이즈를 해 줘야 정확하게 퀀타이즈가 됩니다. 퀀타이즈가 된 거예요. 이해되시죠? 퀀타이즈. 물론 퀀타이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, 지금은 기초 과정이라서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, 여기 보면은 퀀타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스윙 값, 그리드, 그 다음에 튜블렛, 오디오 랩, 미디 CC 퀀타이즈, 모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캐치 레인지, 세이프 레인지,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좀 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Q, 또 이렇게 필요한 만큼 Q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. 퀀타이즈를 잘못하면 이렇게 오히려 더 듣기 싫도록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. 키에디터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